하얗게 불태웠던 어제 1차전 키움 히어로즈가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동근입니다. 오늘 키움 히어로즈와 SS 랜더스의 한국 시리즈 2차전 맞대결 윤희상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희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편의 대서사시와 같았던, 뭐 야구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았던 어제 경기였는데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어제 게임은 치고 받는, 예? 네, 그런 게임이었고요. 이 확실히 랜더스에서는 조금 이제 게임 감각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예. 키움 히어로즈는 확실히 이 두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잘 이겨내서 그 분위기를 가지고 네, 잘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신한은행 서울 KBO 리그 오늘은 한국 시리즈 3차전입니다. 키움 히어로즈 SS 랜더스, SS 랜더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염경엽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리즈 전적 1승 1패, 오늘 3차전 87.5%의 확률을 잡기 위해서 두 팀이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차전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잖아요. 그럼요. 네, 3차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키움이 이기게 되면은 길게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예. 또 SS 입장에서는 4차전의 선발이 확실하게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거고 굉장히 3차전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번 한국 시리즈는 정규리그 우승팀에게 어드밴티지가 많이 주어지는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척에서 두 경기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승의 갈림길, 3차전 승리팀 우승 확률이 87.5%, 아주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2승을 하면 확률이 높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3승이거든요. 그렇죠. 3승을 예. 먼저 하는 팀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3차전 한국 시리즈 통산 26승 22패, 3차전 8승 무패 기록을 했습니다. 랜더스. 그리고 키움은 3차전에서 2패, 아직 3차전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제가 2014년도에도 감독일 때 맞아요. 1대3으로 네. 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뭐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양팀의 선발 투수 오원석 그리고 에릭 요키시가 선발 맞대결을 펼치게 했습니다. 에릭 요키시 시즌 10승 8패 2.57의 평균 자책점, 오원석은 6승 8패 4.50을 기록을 했고, 오원석은 시즌 후반에 들어서는 불펜으로 활약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원석 선수는 원래 4차전 선발로 예상이 돼 있다가 머리만두 선수가 중간으로 투입되면서 볼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선발로 나오게 됐는데, 오늘 경기에서 초구 스트라이크 비중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신한은행 서울 KBO 리그 오늘은 한국 시리즈 5차전입니다. 시리즈 2승 2패 키움 히어로즈와 SS 랜더스, SS 랜더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오늘 장성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승부가 2승 2패 원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1차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두 에이스가 오늘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1차전에서 이제 김광현 선수가 마운드에 있을 때 한유섬 선수의 실책이 있었고 또 보이지 않는 실책이 겹치는 바람에 실점이 많았던 김광현인데요. 맞아요. 자, 오늘은 어떤 피칭을 또 선보일지 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날 것인지 아니면 내일 경기가 펼쳐질지 한국 시리즈 6차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동근입니다. 오늘 키움 히어로즈와 SS 랜더스의 한국 시리즈 6차전 맞대결 김태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시리즈 매 경기 극적인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제 경기에서는 정말
이런 경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 저도 이 알롯 베이스볼을 준비하면서 소름이 확 돋는 맞아요. 멋진 경기였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이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2022 시즌 한국 시리즈 1차전부터 한 점차 승부가 펼쳐지면서 명승부를 예고했고요. 5차전까지 거쳤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 점차 승부만 3차례 펼쳐졌네요. 5번의 경기에서. 그렇죠. 키움이 정말 이 좋은 경기를 해주고 있고 예. SSG가 지금 1승을 더 앞서곤 있지만은 지금 수비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오늘 경기에서 이 수비가 얼마나 이 뒷받침해주면서 폰트 선수를 도와줄지 지켜줄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김원영 감독의 고개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김광민 선수의 극적인 끝내기 홈런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앞두고 SSG 랜더스 필드에 승리기원 시구자 함께하고 있고요. 결정적인 한방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최정 선수 경기 막바지 8회 투런 홈런 역대 한국 시리즈 최다 홈런 타이를 기록했고 김광민 선수가 9회 석점 홈런으로 길었던 승부를 끝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지고 있다가 1초 그렇죠. 만에 이기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이 최정 선수가 이 안우진 선수에게 이 타선이 완벽하게 눌려 있었는데 예. 지금 8회 2점 홈런을 치면서 완전히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9회에는 김광민 선수가 꿈 같은 정말 석점 홈런 맞아요. 역전 석점 홈런을 치면서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꿈 같은 만화 같은 극적인 역전 3런 끝내기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자, 이렇게 챔피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나긴 시간 동안 여정을 2022 시즌에 걸어왔던 양팀의 선수들 이제 6차전 만약에 오늘 키움이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내일 경기까지 가을 야구가 펼쳐지겠습니다. 선발 투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움에서는 애플러, SSG에서는 폰트 선수를 예고했고요. 상대 전적에서 SSG 랜더스의 선발 폰트 선수의 성적은 그야말로 화려합니다. 그렇죠. 폰트 선수와 이 애플러 선수의 이 상대 전적이 굉장히 네. 상반되는데 애플러 선수는 이 SSG를 상대로 이 정규 시즌에서도 평균 자책점이 5.27로 좀 약한 모습이었고 그렇습니다. 폰트 선수는 반대로 완전히 극강의 모습을 3승을 거두면서 평균 자책점이 0.62로 아주 그냥 대단한 피칭을 보여주죠. 예.